기대돼요. 잘 나왔을까? 뭐야 이러지 마. 너무 저기 너무 갓겜 냄새 나면 싫어. 그 옛날에 그 감성 그대로 해줘. 어이 서씨 빨리 와. 지금 고치고 지울게 산더미 같은데 뭔 성준이를 나 왔어. 나 오늘 있어. 출근했어. 퀘스트보드라고 해서 기대한 그 게임 출발. 퀘스트보드에서 퀘스트를 받는. 아 그니까 하우스 플리퍼로 치면 컴퓨터 노트북. 지호연아 오자마자 꾸중부터 하시다니 옛날 명성 그대로시군요 지호연아. 그 노트북에서 뭐 저희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오늘 빨리 왔으니 빨리 갈 거예요. 실제로 한 말. 아니 넌 아직 얼마 안 됐을걸? 얼마 안 됐지 방송한지? 9시간 됐네 9시간. 자 이렇게 해서 프레스를 눌러서 아 여, 똑같아. 노트북에서 가는 거를 여기는 이제 게시판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로 넘어가는 형식이네요. 닭 있네. 개웃기네. 자 일단은 튜토리얼이니까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렇게 막 부서진 데를 고치는 건가 봐요. 저 이거 다 제가 영어 모르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레더 리퍼처럼 하면 누나 목 날아가. 여긴 성주가 상대라고. 그러게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? 자 여기에 나무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러려면은 요거를 주워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주면 된다 이 말이지. 일단은 튜토리얼이라서 되게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괜찮다 그죠? 최적화 괜찮게 된 것 같아. 시야각도 넓고 그때 하우스 플리퍼 할 때 멀미난다는 사람들 있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나을 듯. 나는 하우스 플리퍼까지는 멀미 안 났거든. 그리고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 듯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서 그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. 자,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약간 좀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뭐 떨어져 있는 걸 맞추는 식이네요. 그 다음에 디스토로이라고 해서 뭘 부시는 건가 봐요. 탭을 눌러서 디스토로이를 눌러갖고 모드를 바꾼 다음에 클린이랑 아 망치를 꺼내서 깡깡깡깡깡깡깡깡 오 좋아요 사장님 여기서 또 만났네요. 반갑습니다. 좋아요. 좀 청소를 하는 거인 듯. 과대리 어서와 오랜만이야. 응? 그 다음에 스페셜 센스라고 해서 썸 때때로 어려운 웨스 위드 리틀해프 작은 그런 프레스 G를 눌러서 스페셜 센스를 활용해보세요. 오케이? Z를 누르면 스페셜 센스 모드가 생겨서 이제 예전처럼 아 이거 왜 미션이 안 끝나는 거야 뭐 도대체 어디가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이렇게 없을 수 있나 봐요. 나 왜 이렇게 게임을 게임 개발자야? 전혀 모릅니다.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같아요. 아마도 내 뇌피셜. 그다음에 Z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에 숙제는 무슨 이런 게임이 무슨 나한테 숙제를 왜 줘? 그다음에 또 Z를 한 번 더 눌러서 바깥에 내가 지금 여기를 분명히 지나가는데 못 보고 지나쳤잖아. 이런 걸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다음에 요것도 좋아요. 그다음에 E를 눌러서 테이크해서 요런 데다가 이렇게 요걸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요렇게 좋네 좋아. 그 다음 여기도 요렇게 꽂아다 주고 근데 이렇게 하나씩만 가져다 줘야 되나요? 개빡치게? 오케이 여기다가 또 E가 빠졌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? 겁나 큰 거 어딘가에는 꽂아야 된다는 거지? 그래서 여긴 아닌 것 같고
아, 뭐 바깥에인가? 저게 뭘까? 몰라? 뭔진 모르지만 한번 와봤어요. 크루치가 뭐야? 야, 이 나물 들고 어떻게 여기 들어오는데? 야, 이거 뭐 나 여기 더 하고 싶어. 아, 여기 튜토리얼이라서 그냥 굳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건가? 뭔가 좀 찝찝한디? 일단 여기다가 좀... 아, 뭐 세 개씩 될 수가 있구나. 좋습니다. 좋아요.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세 개씩 될 수가 있었어요. 네, 여긴 일단 아니야. 여긴 아니고. 오, 시프트로 개빨라. 미쳤어. 진짜 속도. 여기 오면은, 이게 뭐야? 체스? 아, 미친. 뭐 한 것도 없이 이걸 왜 받아가? 아, 뭐 이렇게 숨겨진 거를, 보물을 이렇게, 남의 속구를 이렇게 훔쳐도 되는 거야? 저로서는 좀, 정말 신뢰가, 고객님에게 신뢰가 안 가는 행동이지만,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? 중세시대라 최신 기계 장비는 없네. 유성 하나 짓는데 시간 문명급으로 지나갈 듯. 그러게 말이야. 근데 또 그런 걸 다 해놨을 거야. 사장님 세 개씩이나 드시다니 역시 임도 좋아. 짝짝짝 삭삭삭. 자네도 제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. 제발. 소리 왜 이렇게 커? 그 다음에 리무브 빅트리 지워달라고. 누나 하우스 플리퍼에서 숨겨진 금고 빼돌렸었잖아. 아니야, 그건 원래 내가 산 집에 있는 거였어. 무슨 소리야. 분명히 제가 구석에 돈을 놔두었는데 없어졌어요.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 손대셨나요? 아니요. 한번 우린 직원한테 한번 물어는 볼게요. 뭐 저희 직원이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걔가 그런 애는 아니거든요. 뭐 이렇게 한 번에 없어진다고? 와우.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본 거지? 요건가요? 오케이. 그 다음에 리페어 파리스... 저게 뭐야 여러분? 뭘 수리해달라고 하는데? 그러면은 이건 거 같아.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. 울타리 수리? 아하. 설마 뭐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사장님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너무 서운해 진짜. 꽈세리 내 방송 아직도 재밌게 보고 있나 봐. 방... 아 지붕! 아 지붕! 지붕 중에서 삥난 데가 없는데? 잠깐만. 아, 아니야.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, 이 안에서. 아, 사다리 타고 위로? 그래? 사다리 타고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아, 바닥이 저건가 보다. 다리 위에. 이 보면 지붕에 요쪽 밟는 다리 같은 거 있잖아. 여기는 훅 빠지면 위험하잖아. 좋습니다. 좋아요. 떨어져도 될까요? 좋아요. 세 개만 더 하면 됩니다. 반대편입니다. 여기로 와서. 아, 괜찮네. 괜찮아. 좀 하우스 플리퍼가 꾸미는데 치중되어. 아, 근데 여기도 꾸미는 게 좀 치중되어. 근데 여긴 튜토리얼이라서 여기도 좀 꾸미는 것 같았어. 자, 일단은 고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. 요렇게 하면 되고,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요 좀 꾸미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 다음에 큰인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는데, 하나는 청소. 아, 여기 청소하라고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고춧가루 같기도 하고.
일단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다 치우고 바닥도, 오, 바닥 닦는 거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클릭해서 다 없애주고. 기본적인 건 비슷하네. 사장님, 여기 성이라는데 왜 이렇게 작아? 맛보기여서 그런 거야? 우리 아직 아니면 저기 아니면 둘이서 이거 다 만들어야 하는 거야? 성에 가려면 저기 요런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. 세상에,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처음부터 성 가서 청소한 사람이 어딨나? 근데 이래도 되나? 아이, 사장이 꼴밖에 하잖아. 노조 맛 좀 볼래. 처신 잘하라고? 노조 맛은 뭐야? 노조 맛은 뭐람? 그다음에 요것도, 요것도. 근데 중세 시대에도 이렇게 인테리어가 있었겠지?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, 여러분? 그다음에 청소를 좀 하도록 할게요. 이거랑 이거를 없애주고요. 그렇지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응? 어, 설마 밖에 것까지 우리가 청소를. 뭐야, 이게? 아하! 오! 어, 되게 세밀한 것까지? 요런 것까지? 오! 오호! 오, 요런 거 난 좋아. 이렇게 세밀한 거 나는 더 좋아. 그 다음 쓰레기 하나가 어딨는지 못 찾겠어요. 미처세스 도와주세요. 나만 못 찾음? 기둘?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어. 성 고친 데서 왔는데 왜 도시 외곽에 병영을 수리하나요? 현대건설 하청이라고요? 아이고 속았다. 누가 속으래? 아, 내가 쓰레기인가? 뭐야, 어디야? 마지막 쓰레기,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. 아니, 미친, 못 찾겠어! 이거 닦아야 되나? 닦았는데? 봐봐, 여러분. 잘 봐봐. 잘 봐봐. 여기에서. 봤어? 아, 게시판 종이! 아닌데요. 진짜, 진짜, 진짜 안 보이는데? 꾸죠? 밖에 이건가? 설마? 너냐, 설마? 사장님, 우리 길 잃은 거야? 나 무서워, 사장님. 사장님, 난 어, 좋아요? 응? 뭐죠? 홀드 탭. 자, 오! 진심? 아, 와우. 와우. 오늘 이거 지워주는 거 힘? 자, 2번을 눌러서. 오 마이 갓. 3번을 눌러서. 와, 4번을 눌러서. 이야. 5번을 눌러서.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? 나중에 뭐 다 해주겠지? 이렇게 해서. 자, 창문을 6번을 눌렀어요. 일단은 뭐 하라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7번?
7번. 자, 탭을 눌러서요. 두 번째로. 얘들아, 저기서 어떤 사람이 처형대 만들고 있어. 구경 가자. 이거를. 사장님, 초보가 다서 같이 일 못하겠어요. 월급 1년치만 땡겨주세요. 뭐 이렇게 잘 듣는 사장님 어딨어? 보쌤. 와! 어허!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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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그 다음에 뭐 아이요? 아이를 눌러서 어머! 어머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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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알아. 이거 포트나이트인가 그거지? 아니야. 킹덤 컴이라고? 세상에 마상에. 누나 마법사인가 봐. 스캔도 뿌리고 불꽃 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대박. 아... 있을 거 다 있는 게임이네. 제일 싸구려로 해줘. 제일 싸구려로. 알아서 살게 되어 있어. 그다음에 쓰레기야. 저러고 그냥 집에 온다고? 이 쓰레기 같은 놈. 어, 뭐야, 끝났어? 어허. 괜찮겠네. 괜찮겠네. 이렇게 해서 성까지 꾸며진다는 거잖아. 스캔도 있고 건물도 짓는다고. 그것도 이쁘게. 한글화는 안 될 것 같은데요? 한글화는 안 될 것 같아. 이렇게 세범님 쓰레기로 끝나셨군요. 그러게,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 집으로.